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아로니아 장사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아로니아를 20kg를 샀습니다. 먹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또 한번 또 시도를 해보려고요. 이 아로니아는 다 씻어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보내줘서 바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액기스를 담아볼 겁니다. 이게 껍질 단단하고 해서 이게 그냥 설탕을 넣으면 잘 설탕이 빨리 녹지도 않고 잘 안 되거든요. 3kg거든요. 자, 이 3kg에다가 이 설탕도 3kg 설탕입니다. 그러면 이 3kg 설탕을 다 넣어야 되겠죠. 2kg만 넣고요. 이 아로니아는 다 주물러서 대충 좀 터트려 놨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설탕이 들어가면 빨리 녹아요. 아로니아 3kg에 설탕 3kg 동량을 넣을 거예요. 설탕을 더 넣을게요. 이 아로니아 효소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의 한 1년은 발효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아로니아를 건조시켜 보겠습니다. 아로니아를 3kg가 건조기에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 아로니아를 잼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커터기나 이런 믹서기 같은 데다가 물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안 넣어도 이 정도는 갈리거든요. 믹서기가 물을 안 넣어서 안 돌아가는 거라면 물을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설탕 넣고 졸이면 그 물을 다 날려주면 되거든요. 넣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 믹서기는 그냥 순간 작동으로 돌리거든요. 이렇게 눌렀다 뗐다. 2kg만 더 주겠습니다. 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잼 같은 거 만드실 때는 냄비 바닥이 좀 두꺼워야 좋아요. 얇으면은 잘 타거든요. 근데 두꺼운 냄비는 자주 안 져주고 띄엄띄엄 져줘도 잘 안 타거든요. 지금 아로니아가 지금 끓고 있는데요. 이게 뻑뻑할 때는 퍽퍽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퍽퍽 튀어오르거든요. 냄비가 이렇게 큰 게 좋아요. 이렇게 퍽퍽 튀어올라도 좀 바깥으로 좀 덜 튀어오니까요. 아로니아를 거의 반쯤 줄어들 만큼 할 거거든요. 양은 불은 중불 이하에서 계속 끓였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1시간 이상을 제가 지금 끓였는데요. 타지 않도록 잘 저어줘야 돼요. 이제 거의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끓였거든요. 이제 많이 뻑뻑해지고 다 된 것 같아요. 양도 반쯤 줄고. 그런데 아로니아가 딸기잼이나 부럿잼처럼 새콤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끈적하고 이렇게 졸어지진 않아요. 딸기잼이랑은 좀 틀리죠. 이걸 병에 담아놓고 우유와 함께 한 숟가락씩 넣고 갈아먹어야겠습니다. 이제 양이 반쯤 줄어서 이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다 물을 넣고요. 병을 이렇게 거꾸로 엎어놓고 좀 끓여요. 그래서 열탕 소독을 한 다음에 아로니아 잼을 담아보려고요.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식었죠. 근데 아직 완전히 식진 않고 조금 따뜻한 상태거든요. 열탕 소독해서 이제 물기를 뺐거든요. 따뜻할 때 담을게요. 조금 따뜻할 때 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진공 상태 만들기 더 좋거든요. 많이 따뜻할 때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 꼭 덮은 다음에 이렇게 엎어 놓으면은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실온에서도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열 때 뻥 하고 이렇게 소리 나죠. 그 상태가 됩니다. 열 때 살살 잘 열어야 되죠.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열리거든요. 따뜻할 때 담아서 엎어놓고 이렇게 식을 때까지 놔두시면은 진공 상태 되거든요. 실온에 아무리 오래 두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얼려놓고 1년 동안 내내 바나나와 요구르트를 넣고 갈아 먹어야죠. 이거는 이제 말려서 그냥 건포도처럼 말렸거든요. 약간 말랑말랑해요. 좀 있으면 이제 날이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날이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온에 보관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렸거든요. 그냥 건포도처럼 말렸거든요. 약간 말랑말랑해요. 먹으면 돼요. 몇 개씩 하루에 몇 개씩 정도는 씹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5알 정도만 먹으면 된다 하니까 제가 아침에 시리얼 바쁠 때 시리얼 말아 먹을 때 이거 그냥 몇 개 넣어서 섞어 먹어봤는데 잘 넘어가더라고요. 시리얼이랑 우유랑 같이 섞어 먹으니까 괜찮았고요. 샐러드 할 때도 몇 개씩 이렇게 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먹기는 좀 떫은 맛이 있지만 다른 거랑 섞어서 먹으면은 잘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설탕을 넣고 잼을 만들었잖아요. 빵에 발라 먹으면 단맛도 나고 뒷맛이 약간 떫은 맛도 나는데 어른들은 이거를 건강한 맛이라고 생각하면 먹겠더라고요. 빵에서 찍어도 먹고요. 갈아서 마시면 이미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거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액기스인데 적어도 1년은 숙성돼야지 그 전에 먹으면 설탕 성분을 그대로 몸에 흡수하는 게 돼서 설탕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겁났는데 1년 지나면 설탕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게 바뀐다 하니까 이것도 1년 있다가 물에 타서 먹든지 아니면 우유나 다른 거에 타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냉동시켰던 이 아로니아를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를 활용하는 편을 보여드릴게요. 자, 바나나를 작은 거는 한 개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좀 오늘 바나나가 좀 커요. 그러면 저는 반 개만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요 우유를 한 컵 넣고요. 요구르트가 단맛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달달하게 바나나의 맛과 요구르트의 맛이 들어가면서 이 아로니아가 달달하더라고요. 미리 냉동을 시켜놨는데 10개만 넣겠습니다. 갈아줄게요. 하루에 25알만 먹으면 된대요. 더 먹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25알까지 넣어가 갈으셔도 되는데 오늘 이것도 먹어야 하죠. 이렇게 잼 만들어 놓은 것도 먹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저는 10개만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갈아 드시면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먼저 말했듯이 샐러드에 얹어 드셔도 되고 생으로 그냥 이대로 건포도처럼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잼으로 발라 드셔도 되고요. 또 음식에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면 보관이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떫은 맛은 있지만 또 단맛이 또 더 강하니까 또 먹을만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상어이모였습니다.